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아지면서 나처럼 당하지 말라며 자신의 사연을 웹툰으로 또 연극으로 알리는 피해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정수아 기자가 담았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가던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이 바뀝니다.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이 깨끗했거든요. 확정일자 받았고 전입신고도 바로 했고. 하지만 새 집주인은 사기로 구속됐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저희가 보증금을 내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은퇴한 영웅 슈퍼맨이 전세 사기를 당한다는 이 연극은 극단 대표와 배우들이 직접 겪은 사건을 토대로 했습니다. 전부는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몇천 혹은 1억 가까이는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극을 준비하며 배우들은 부동산을 찾아다니고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도 잘 몰랐었는데 공연하면서 배우고 떼보고 대장 아파트들을 좀 많이 돌아보고 그랬었습니다. 3년 동안 전세 사기로 자신이 직접 고생했던 힘든 과정을 그림으로 풀어냈습니다. 꼼꼼히 확인해 구한 집이었지만 알고 보니 집주인은 악성 체납자였습니다. 작가는 직접 공매를 공부해 집을 낙찰받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웹툰으로 연재하고 책도 냈습니다. 아주 멀리 있는 일이 절대 아니다. 아무도 바보같이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